내일 아침에 장 사장을 집에서 보기로 했다. 할아버지. 낮에 김 박사가 찾아왔었다. 장 사장이 우리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환자 가족 상담을 받아왔던 모양이야. 아이를 포기한 게 장 사장의 뜻이 아니고 김 박사의 조언이었다고 하더라. 장 사장과 직접 얘기를 해봐야겠어. 할아버지, 김 박사 말이 사실이면 장 사장을 용서해 주실 건가요? 주말인데 집에 안 갔어요? 아내는? 이거 아내 방에 갖다 놔요. 좋아할 테니까. 아가씨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줄까요? 장명환, 네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. 왜 전화를 안 받아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장 사장에게 여자가 있어. 정관 수술은 그 여자 때문에 한 거야. 사모님, 난 네가 그 여자였으면 좋겠어. 그래야 내가 미친 적이 없는 거니까.